그 환율 변동이 부담된다면 그 환율 부담에 반대편에 움직이는 우리 국내 자산을 보유하고으로써 얼마든지 중화시킬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걸. 저는 좀 투자자로서 저는 하시는 분들을 솔직히 말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요즘 댓글이 또 약간 줄어서 섭섭합니다. 주식시장 힘든 거 알지만 그럴 때일수록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댓글 올려주시면 또 답 달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ETF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국내 상장 ETF랑 미국 상장 ETF의 각각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 대체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시장은 거래 비용도 좀 많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해외 계좌 개설해서 환전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아무리 이벤트들을 잘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비용이 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 ETF들은 경쟁이 또 되게 치열하고 수수료도 낮은 편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상장 ETF들이 동일한 상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의 고수 혹은 부자들은 해외 상장 ETF에 달러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시는 분들. 제가 뭐 늘 추천하는 ETF가 하나 있잖아요. VNQ라고.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 물론 요새는 수익은 안 좋지만 저는 이런 종목 하나 추천할 때 기본 투자 기간이 저는 5년 보는 사람이라는 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일단 이런 VNQ를 비롯한 해외 상장 ETF들의 좋은 점은 너무나 거대한 시장을 상대로 하면서 잘 분산되어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에 없는 상품들을 담고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들이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인기 ETF들을 국내에 속속 상장시키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미진하거나 또 거래가 적은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즉 ETF도 주식이랑 똑같이 사자 팔자에 의해서 가격이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우리나라에 그냥 이렇게 딱 상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수급에 따라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수가 적고 두 번째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그런 ETF들의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적은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액 자산가들 그리고 투자 정보의 우위를 갖고 계시는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는 해외 상장형보단 국내가 나을까요? 예, 저는 국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SPY를 비롯한 여러 미국의 그 ETF들 보더라도 수수료가 우리보다 셉니다. 거기다 환전 수수료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굳이 우리나라에서도 S&P 500, 나스닥 100, 다우지수 관련되어 있는 연동 ETF들이 되게 거래량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걸 그렇게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요. 뭐 당장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ETF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MSCI 월드 ETF 같은 경우도 거래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의 분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문제가 이제 특수한 좀 좁은 영역의 ETF들 아까 이야기했었던 리츠라든가 또는 하일드라든가 또는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ETF들은 아직 국내에서 좀 상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거래량도 적고 또 아직은 너무 짧은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트래킹 에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외 투자를 추천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내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게 이제 투자자마다 다른데 일단 환해지 H가 붙어 있는 건 저는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자연 해지를 시키면 될 일이다.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를 해서 환율의 변동에 노출돼서 그게 싫다면 우리 국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중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국내 자산의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갈 때 우리 국내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환을 오픈시켜 놓으면 어차피 중화되는 자연 해지의 측면이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환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그 과정에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추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1.5에서 2.5% 정도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높은 비용을 감안하고 굳이 그 환해지되어 있는 ETF를 구입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래서 그 환해지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환율 변동이 부담된다면 그 환율 부담에 반대편에 움직이는 우리 국내 자산을 보유하고으로써 얼마든지 중화시킬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걸 해지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투자자로서 저는 환해지 하시는 분들을 솔직히 말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외 상장 ETF 중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좋을 만한 것들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아 뭐 이야기했는데 VNQ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배당도 잘 주고요. 어차피 글로벌 그 부동산이라는 게 우상향 하잖아요. 돈은 뿌려지고 또 사람들의 어떤 선진국 특히 그 핵심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선호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을 그러니까 한 방에 좋은 부동산을 사기 어려운 분이라면 해외 부동산 리츠를 사는 게 어차피 그 우리나라 집값이랑 글로벌 집값은 같이 가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자산 배분도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 생각돼서 VNQ를 장기 투자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내 상장된 해외 ETF들이 숨은 수수료가 되게 많다. 예, 숨은 수수료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요. 거래 과정에서 녹아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두 가지 종류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이제 거래량이 적어서 생기는 뭐 두 번째는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생기는 수수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해외 주식을 투자해주는 국내 ETF가 어떤 걸 사야 되냐면 거래가 잘 되는 걸 그러면 그 숨은 수수료가 거의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슬리피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ETF가 더 많은 쉐어를 가져가는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가 ETF 시장에도 펼쳐지는 이유가 요 바로 수수료를 절감하려는 큰 손들의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ETF 투자를 할 때 어떤 거래량, 시총 거래량을 좀 봐야 되고? 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조짜리들 숱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시가총액 규모가 한 1000억 정도는 넘고 하루에 실거래량이 그래도 한 50억에서 30억 이상은 넘어가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ETF들이 일단 투자의 대상이 되는, 선호되는 대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액자산가라면 그거보단 더 큰 걸 원하시겠죠. 저는 지금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김 PD님이 계속 질문을 주셔서 등에 땀이 났고요. 귀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